우와, 우와. 오, 목물 그 옆에 있네. 자, 첫 번째 게스팅에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까 고민하면서 한번 던져봤는데 일단 한 마리 나왔습니다. 캐스팅하고 50초 만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50초.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한 20, 30분만 있으면은 또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문의삼촌입니다. 오늘도 문효지가 낚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설렘가고 있는 한 6시 정도 되었습니다. 6시 조금 전에 카메라 설치할 위치 찾으면서 한번 캐스팅해 봤는데 일단 감자 사이즈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부터 야간 문효지가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조류와 반대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드를 낮추고 최대한 텐션을 잡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낚시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옆으로 이동을 잠깐 해볼까? 야, 발 앞에까지 다 와서 한 마리 했습니다. 우와, 촉수 하나 걸리네.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거들려고 하는 찰나에 딱 바로 앞에서 한 마리 빨아갔습니다. 금방 날이 어두워지네. 오렌지 마블 색상으로 교차하고 소리 나는 애기입니다. 애기를 한 치수 맞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셀로건이다 보니까 사모이기가 너무 빨리 깔아서 안 되겠습니다. 정갱이 색상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물은 굉장히 지금 맑기 때문에 내추럴 컬러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기는 없고 모기는 많고. 아, 그러네. 또 다리만 하나 딸려왔습니다. 다리만 하나가 다리 두 개나 딸려왔네. 세 개네. 다리만 세 개 딸려왔습니다. 다리만. 야, 이건 마지막 캐스팅하고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서가 있을 때가 좀 애매합니다. 오늘은 어제 생각하고 좀 많이 놓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끌어서 나가려면 중나무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는 지인이 좀 배 타고 나와서 조금 태워달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와 달리 너무 작게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 오늘 조거는 고구마 하나, 감자 두 개, 그리고 다리 세 개. 끝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시를 갔다 오시고 나면 릴이나 로드 그리고 애기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릴에 스플로브를 최대한 꽉 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플이 앞쪽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플이 최대한 뒤쪽으로 오게끔 하신 다음에 배를 드시고 간단하게 물로 샤워시킵니다. 이 릴을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하셔야지 반대로 하시면 릴 속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샤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라인 눌러 속에 이물질을 두고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런 다음 이 상태로 건조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드도 맹물로 손으로 가이드 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좀 씻어주시고 골프 때리신 마찬가지로 로드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아주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세워서 건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기입니다. 애기 같은 경우도 그냥 페이스에서 바로 이렇게 샤워하시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바늘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이 제거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세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꿀을 세워서 바늘 쪽에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펴진 바늘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바르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애기를 말리셔도 되는데 애기를 조금 빠르게 건조하시려면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바늘을 제외한 부분을 이렇게 살포시 감싸줍니다. 그러면 물기가 빠르게 제거되기 때문에 바로 케이스에 담으셔도 됩니다. 로드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가이드 속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이드 속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자연 건조시키시면 됩니다. 낚시를 다녀온 후에 로드나 릴 애기를 세척하고 건조하는 방법을 짤막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시더라도 장비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